안녕하세요. 오늘은 만들기 쉬운 접어서 만드는 맛있는 또띠아 토스트 알려드릴게요. 만들기 쉬우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. 먼저 재료 소개해드릴게요. 또띠아, 베이컨, 모짜렐라 치즈, 꿀. 꿀은 생략 가능하세요. 베이컨은 한 줄을 반으로 자르는 게 좋고요. 뜨거운 물에 데친 다음에 한번 구워주세요. 아무래도 구운 것이 식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해 주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된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해서 반으로 한번 앞뒤로 접어준 다음에 길게 잘라줬거든요. 그냥 모짜렐라 치즈를 길게 뿌려도 되고 저처럼 반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세요. 만드는 건 쉬운데 우선 또띠아 있죠? 또띠아를 보시면 뭐 한쪽 면은 구워진 것처럼 보이고 한쪽 면은 안 구워진 것처럼 보여요. 그 안 구워진 안쪽 면에다가 꿀 있죠? 꿀 반 큰술 정도 펴발라 주시는데 이거는 생략 가능하세요. 여기에 아까 길게 자른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주시는데 그냥 뿌리는 모짜렐라 치즈를 길게 올려도 뭐 이거는 상관없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컨 길이에 맞춰 올려주시면 되세요. 양 옆을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반으로 길게 반으로 접어 올려주시는데 이때 재료가 뭉치지 않고 좀 약간 슬림하게 접힐 수 있도록 손으로 꾹꾹꾹 살짝 터지면 안 돼요. 꾹꾹꾹 눌러주면서 접어주세요.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또띠아 안쪽에 꿀 반 큰술 정도 펴발라 주는데 이건 생략 가능하세요.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길게 올려주시고 베이컨 올려주시고 베이컨은 한번 구워진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런 다음에 양 옆을 접어서 길게 반으로 접어 올려주세요. 아무래도 이게 좀 약간 슬림하게 접혀야 구워지기 좋아요. 그 좀 꾹꾹꾹 눌러주되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. 에어프라이어 오븐식이나 아니면 오븐에 있는 철망 있죠. 거기다가 우리가 접은 또띠아 토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끼워주세요. 이때 재료를 좀 약간 슬림하게 되도록 만져주면서 끼워주면 얘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. 철망에 끼워준 다음에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울 거예요. 180도에서 10분만 구워주면 바삭바삭한 또띠아 토스트가 완성이 돼요. 팬에도 중불에 달군 팬에 올려서 구워봤어요. 앞뒤로 꾹꾹 눌러주듯이 바삭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웠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구운 게 더 바삭하더라고요. 어떻게 구워도 맛있으니까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